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14,500원에 동접이 4명, 그리고 UHD 화질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4명의 친구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당 3,700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지금 여기에서 찍고 있는 장소가 좀 괜찮아가지고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내용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요. 제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이용하고 있다 보니 괜찮은 서비스들을 몇 개 추천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과거에 와레즈나 토렌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제가 어렸을 때는 제품을 돈 주고 사기보다는 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품들을 돈 주고 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좀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, 최근에 IT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람들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, 좀 그런 마인드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잘 모르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, 최근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뭐 무료나 유료 여러 가지 섞여 있기는 한데,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입니다. 제가 뭐 예전에도 블로그로 따로 넷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는 뭐 매달 구독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일부 금액만 내면 그 어떤 영상이든지 거기 넷플릭스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, 그 다음 뭐 PC나 그 다음 모바일이나 VOD 서비스를 뭐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.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자체적인 컨텐츠를 뭐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접해 볼 수가 있고, 뭐 특히 뭐 미드를 좋아하거나 영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께는 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구독을 하고 있고요.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되면서 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푹이나 티빙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지를 해버린 상태입니다. 뭐 그 정도로 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.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징 모델로 해서 월 9,500원이면 뭐 기본적인 화질로, 그 다음 뭐 동시 접속 한 명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연인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돈을 엠빵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이런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월 14,500원에 동접이 4명, 그리고 UHD 화질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4명의 친구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당 3,700원에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에버노트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, 그 서비스로 에버노트에 항상 메모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무료와 유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,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최대 디바이스 두 대까지 연결이 되고, 오프라인의 경우는 데스크탑에서만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뭐 데스크탑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있고 그 다음 회사에서 뭐 PC가 있었을 때, 이렇게 되면 디바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기엔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요금제만 사용을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디바이스에서 연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금제는 프리미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6,000원 정도의 뭐 무제한 디바이스, 그 다음에 모든 디바이스에서 오프라인이 지원하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뭐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메모를 하고 그 다음 인터넷이 되었을 때 뭐 연동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회사 단위로 쓴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뭐 솔직히 거기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고, 일단은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시면서 이 서비스가 나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
다들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레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고요.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모든 영상에서 광고가 나온다거나 좀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가능하고 그다음 모든 영상에서 광고가 일체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금액은 월 7,900원인데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외하고 유튜브 뮤직이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뮤직 같은 경우는 뭐 멜론이나 벅스, 뭐 애플 뮤직 이런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한 번의 결제로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저렴하지 않을까? 좀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 레드가 나오자마자 이미 이용을 하고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 세 개의 서비스들을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블로그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단에다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